이 될 수 있습니다. 방향제가요? 아, 방향제는 방향제... 거의 집집마다 다 두지 않아요? 네. 이 특히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 방향제를 쓰는 게 제일 위험한데요. 그 일부 방향제에는 그 향료하고 다양한 화학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물질이 피부에 침투를 하게 되면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같은 이런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고요. 또 이런 화학 성분이 이 공기 중에 퍼지게 되잖아요. 방향제니까. 이것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, 폐로 들어가게 되면 기침이나 호흡곤란, 이런 천식 같은 증상들도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실제로 우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같은 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리모넨과 리날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물질들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저도 저희 집 화장실마다 방향제 꼭 두고 쓰고 있는데요. 근데 이걸 치우려고 생각하니까 좀 냄새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. 근데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마스터님께서 괜히 나오시지 않으시거든요. 네. 방향제 없이도 향기 나는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준비하셨다고요. 네. 예,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친환경 변기 세정 볼입니다. 와! 네, 이게 치약하고요. 베이킹소다를 1:2 비율로 섞어서 이 스타킹 안에 넣어서 변기 물탱크에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네. 너무 간단한데. 네. 이 베이킹소다는 이 살균 효과가 있어서 이 곰팡이가 번식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요. 이 치약 자체는 그 연마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물때나 얼룩대 같은 거를 이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아, 자,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 또 알레르기 걱정도 없는 변기 세정제 꿀팁. 자,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. 오늘 마무리는 저 트집남 찬민이가요. 랩으로 또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. 아니, 랩에 재미 들리셨나 봐요. 자, 비트 주시죠. 알레르기 빵심, 내 몸에는 근심, 느근들의 중심, 지키려면 오늘 꿀팁 명심, 예! Yeah. 어머나, 어떡하지? 우리 모두 박찬민 알레르기가 지금.